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의 간단 리뷰 무엇일까요? 오늘은 올리브영 갔다가 괜찮다 하고 구매했는데 엥? 했던 제품이에요. 바로 프롭시 붙이는 속눈썹입니다. 제가 원래 올리브영을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가면은 구경도 하고 특히 간식거리가 많아서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예전에 속눈썹을 몇 개 사봤었는데 좀 원래는 올리브영에 있는 아이래쉬가 진짜 옛날 기본 제품들 있잖아요. 진짜 결도 딱딱딱딱 나있고 라인도 되게 두껍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좀 속눈썹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구매를 좀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종류별로 다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근데 사서 가져와 보니까 프롭시 붙이는 속눈썹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가능할까? 궁금해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같이 처음 경험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이거는 리뷰이자 체험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명도 써있는데 속눈썹 트레이에서 속눈썹 홀더를 분리해주십시오. 그다음 속눈썹 부착 시에 눈의 앞쪽부터 붙이라고 돼있고 속눈썹 사용 후 보관 시에는 편리한 속눈썹 홀더에 다시 붙여서 보관하십시오. 홀더가 요건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집에 갖고 오니까 이게 막 빠져서 막 여기 속눈썹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되게 여기에서 이렇게 띄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얘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별로일 것 같은 그런 애매한 홀더네요. 와 근데 진짜 속눈썹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근데 이게 어떻게 풀없이 붙여지나? 제가 지금 속눈썹을 붙이고 있는데 한쪽만 띄워볼게요. 아이라인이 약간 디딕디딕 됐지만 이거는 약간 이해해주세요. 이제 얘를 홀더에서 뜯어서 에? 어머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죠? 뭐지? 이거 잡아 뜯어야 되는 건가? 이걸로 붙이는 건가? 이게 너무 길게 늘어났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이렇게 붙이기엔 너무 이 끈적이가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라인도 되게 두꺼워졌죠.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방금 붙였던 속눈썹이거든요? 이거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두껍죠, 지금. 오히려 이거는 그냥 풀로 붙였을 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느낌? 앞쪽부터 붙이라고 했으니까 앞쪽부터 붙여볼게요. 어, 이상해. 근데 의외로 잘 붙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단 엄청 티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붙은 건가?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보이세요? 반짝거리는 이풀?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봤을 때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일반 풀로 붙였을 때고 이게 방금 그 두꺼운 접착제를 포함한 속눈썹이에요. 아 근데 약간 단점이 있네요. 이렇게 깜빡거릴 때 보이세요? 여기 찐덕하고 떨어지는 거? 오 근데 예쁘다.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속눈썹 붙인 거에 비해서 많이 두껍긴 하지만 얘가 모량 자체가 조금 적은 편이어서 좀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될까 싶었는데 아 이런 속눈썹은 바로 모근에 이렇게 여기가 모근이라면 바로 모근에 이렇게 붙는 느낌인데 얘는 그 사이에 접착제가 요만큼 떠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랑 눈을 감았을 때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생각보다 신기하네. 저 이거 되게 이상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게도 무겁지 않은 느낌이고 다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렇게 떠있는 그 느낌이 뭔가 시각적으로 느껴져요. 이건 직접 붙여보셔야 알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속눈썹이 붙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하나에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였던 것 같거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 접착제가 다 해도 얘를 아까 이렇게 띄워보니까 띄워지더라고요. 이 접착제가 다 하면 이렇게 떼어서 속눈썹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요번에는 라인 자체가 되게 얇게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떼어서 놔볼까요? 아우, 근데 뗄 때는 장난 아닌데. 이거 뭐야? 일회용인가? 이게 뭐죠? 이젠 그냥 이렇게 떼어버리고 그냥 속눈썹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회용인 줄 알았는데 다회용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전 이번 영상 찍으면서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물건을 하나 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간단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총점은 5개 중에 저는 5개 줄게요.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가치를 하는 속눈썹인 것 같고요. 저는 피카소에서 이걸 팔아도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이 접착제 부분은 다회용으로 사용이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접착제 부분이 어렵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눈썹에서 그냥 떨어지는 건 아니고 물리적 힘을 어느 정도 가했을 때 그 정도일 때는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 다음에 다회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되게 만족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들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